정전계 정작에 비교합시다. 자, 가장 그 중요한 게 요걸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전자가 자자로 바뀐다 하는 거 하고, 플러스는 N극으로 바뀌고, 마이너스는 S극으로 바뀌고, 유전율이 투자율로 바뀌고, 전계의 세기가 자계의 세기로 바뀌고, 전하량이 자극의 세기인데 자속과도 같다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전속 밀도가 자속 밀도로 바뀌고, 전위차가 자위차로 바뀌는데 실제로는 전류로 바뀐다라고 했죠. 예, 요 여덟 개를 일단 무조건 여러분들이 비교해 가지고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쪽에 이제 정전계인데 정전계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정전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말은 같다라고 했죠, 그죠? 전기 에너지가 최소로 되는 전하 분포 혹은 정지되어 있는, 정체되어 있는 전기입니다.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쿨롱의 법칙이에요. 자, Q1 쿨롱의 점 전하가 알메다만큼 떨어진 곳에 Q2 쿨룸에 점 전하가 놓여져 있다라면 이두점 전하 사이에는 힘이 작용을 하죠, 그죠? 그래갖고 첫 번째 두점 전하 간 작용하는 힘입니다. 요걸 요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요. 요걸 우리가 쿨룸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갖고 쿨룸력은 하고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이다 하는 걸 모르면 조금 곤란하겠죠, 그죠? 네, 쿨룸력 F의 값이 얼마인가 하면 4파이 입실론 R 제곱분의 Q1 Q2 뉴턴으로 놓습니다. 그리고 계산할 때는 이 값을 어떻게 계산해야 된다 했습니까?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입실론 S의 R 제곱분의 Q1 Q2 뉴턴인데 이 값이 같으면 Q의 제곱으로 계산을 할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거 계산한 값이 플러스의 값으로 놓으면 이건 무슨 역? F의 값이 플러스로 놓는다라는 거는 Q1하고 Q2가 플러스 플러스이거나 마이너스 마이너스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같은 극성이라는 말이잖아. 그냥 같은 극성끼리 곱했으니까 플러스가 나온 거죠. 그죠? 그럼 같은 극성끼리는 무슨 역? 반발력이 작용한다. 마이너스, 그 반발력을 우리가 청력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갖고 공체에서는 반발력이라는 표현보다는 청력이라는 표현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들어 있어요. 그다음 마이너스는 허빔력이죠.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인력이라고 합니다. 당기는 힘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유전율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갖고 유전율 입실론의 값은 입실론 제로의 입실론 S의 값인데 단위가 파라데이 퍼 메다입니다. 요 단위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입실론 제로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공기 혹은 진공 내 유전율이라고 하는데 입실론 제로의 값은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혹은 36파이 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입니다. 단위는 내나 파라데이 퍼 메다예요.
그다음에 비유전율인데 비유전율이라고 하는 거는 뭘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습니까? 공기나 진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이고, 그리고 공기나 진공이 아닐 경우에는 어떻다? 1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계. 요걸 전장이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나타냅니다. 그리고 정전기라는 표현으로도 나타냅니다. 전기의 색인데요. 이걸 정전기력이라고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자, 이는 4파이 엡실론 R 제곱분의 Q죠. 볼트 퍼 메다인데 계산 문제로 풀 때는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엡실론 S의 R 제곱분의 Q로 계산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비교하면 어떻다? 요 값은 QE가 되죠. 그죠? 요거 때문에 오늘 첫 시간에 일하면서 그죠? 요 가지고 일이 왜 QV가 나와지는지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값은 Q분의 F라는 소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전이차 전압입니다. 전압 V의 값은 얼마다? 4파이 엡실론 R분의 Q 볼트가 되죠. 그러니까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엡실론 S의 R분의 Q 볼트가 됩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하면 뭐예요? 이 값은 R분의 V죠. 그래서 단위가 볼트 퍼 메다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값은 뭐다? RE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정전계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쿨롱의 법칙이 있듯이 정자계에서도 쿨롱의 법칙이 있죠, 그죠? 이걸 정자계 혹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전자장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자장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쿨롱의 법칙이 나옵니다. 자, 쿨롱의 법칙이 M암 웨버의 점 자극이 있고요. R메다만큼 떨어진 곳에 M2 웨버의 점 자극이 존재할 때, 그러면 두점 자극 간 작용하는 힘, 요걸 마찬가지로 쿨롱력이라고도 물어봅니다. 요게 이제 이전에는 우리가 물어볼 때 정확하게 이제 두점 전하 간 작용하는 힘 이렇게 많이 물어봤는데 지금 이제 출제 기준이 바뀌고 난 다음부터는 쿨롱력이라고 물어보기 시작했거든요. 그 말은 여러분들 이제 공채 볼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물어볼 가능성이 있다? 쿨롱력이라고 물어볼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 말이 같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모르면 전혀 엄한 걸 찾을 경우가 있거든, 보기상에서.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자격증 문제도 마찬가지고, 공채 문제도 마찬가지인 게, 옛날하고 조금 달라요. 옛날하고 조금 다른 게 뭐가 다른가 하면, 이전에는 시험 문제가 딱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으면, 보기상에서 딱 걔를 찾아냈어요. 걔 말고는 다른 게뭐 전혀 얼토당토 안한 것들이 많았거든. 근데 요즘 물어보는 문제의 추세가 어떻는가 하면 비슷비슷한 게 많이 나와요. 비슷비슷한 게. 그러니까 저거하고 요거하고 섞어놓거든. 그러다 보면 어때요? 내가 정확하게 요거는 전계 거고 요건 자계 거고 이게 구분이 안 돼버리면
답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라는 이야기거든. 자, 그러면 쿨릉력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F는 4파이, 입실론이 뭘로 바뀐다? 위로 바뀌죠. R제곱분의 Q가 뭘로 바뀐다? M으로 바뀌죠. 뉴턴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요 값도 6.3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μs의 R제곱분의 mm, m2, 뉴턴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m의 값이 같으면 어떻다? m제곱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겠죠. 플러스가 나오면 뭐다? 반발력. 마이너스가 나오면 흡입력.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투자율을 아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본강 설명할 때 유전율하고 투자율이 어떻게 다른지는 설명해 드렸죠, 그죠? 투자율이라고 하는 거는 뮤는 뮤제로의 곱에 뮤 s입니다. 단위가 헨리 퍼 메다예요. 그러니까 어떠요? 정전기는 패러데이 퍼 메다니까 패러데이는 뭐의 단위였죠? 시의 단위였잖아. 그죠? 그래서 당연히 정전기는 뭐하고 관련 있는 거야? 시하고 관련 있는 거야. 정전계는 헨리 퍼 메다죠. 헨리는 뭐의 단위라? 인덕턴스 L의 단위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하고 관련 있다? L하고 관련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공기 혹은 진공 내 투자율은 μ0의 값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됩니다. 요 값은 12.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1.2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비투자율 μs의 값이 뭘 기준으로 한다? 공기 진공으로 기준으로 할 때 1이고 나머지 값은 어떻다? 1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개 혹은 자장의 색입니다. H는 4파이 뮤의 R제곱분의 M이죠. 왜 이걸 외우라 하는가 하면 딱 그대로 바뀌죠 지금. 그죠? 그래서 요걸 외우면서 이걸 같이 비교해 가지고 보면은 공식이 대단히 빨리 외워져요. 근데 이걸 비교를 안 하고 뭐가 뭘로 바뀌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 야는 야대로 죽어나게 공부해야 되고 야는 야대로 힘들게 공부해야 되고. 단위가 암페어 퍼 메다입니다. 그러면 6.3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μs의 R제곱분의 m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요 값은 mh가 될 거고 요 값은 m분의 h가 되 m분의 f가 되죠. 그래서 뉴턴 퍼 웹으로 구하고 요거는 자위차까지는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뮤는 48 뮤의 R분의 M 암페어입니다. 그래서 6.3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μs의 R분의 M. 예, 자위차의 단위가 암페어이기 때문에 실제로 뭘로 바뀐다? 전류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